광주 일곡지구 근린공원에 불법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것과 관련해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이 당시 매립 주체인 토지주택공사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조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근린공원 조성 당시 토지주택공사가 비닐이나 캔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다시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토지주택공사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에 대해 LH 광주전남본부는 쓰레기 재매립은 광주시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.